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준범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여러분과 해볼까 하냐면은 7월 4일날 앤트맨이 개봉을 했어요. 앤트맨 대 와스프. 광고 아니고요. 당연히 광고가 없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미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뭔 개소리야! 오늘 아무튼 제 주제는 이제 개미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지금 한창 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올 텐데, 붉은 불개미라는 그러한 이제 외래 해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불개미란 무엇이냐? 이제 작년 겨울 9월 10월 정도에 한국에 유입으로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부산 쪽에서 첫 발견이 돼가지고 갑자기 난리가 났었죠. 외래종 붉은 도깨비가 한국에 침입을 해서 큰일이 났다라고 하면서 아마 뉴스에 처음 보도가 됐을 거예요. 이 붉은 도깨비는 처음에 붉은 도깨비라고 국내에서 명명이 됐는데 약간 이름이 너무 무섭잖아요. 도깨비라고 하면 왠지 막 물리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명명이 됐어요. 제 명명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다시 바뀌어가지고요 붉은 불개미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일본이나 다른 데서도 붉은 불개미라는 쪽으로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름이 명명이 됐고요. 붉은 불개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미니까는 당연히 집단으로 행동을 하겠죠. 앤트맨 1을 영화로 보면은 그래서 개미들이 막 엄청 많은데 앤트맨이 그걸 사용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개미는 군집 생활,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 지랄하고 자빠졌네. 평택에서 좀 많은 양이 발견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보면은 그쪽 상황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외래종 같은 경우는 국내로 침입을 했을 때 방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특히 얘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개미는 땅속에 집을 짓기도 하고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번 확산이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방제가 어렵습니다. 일단 천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개미 할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막 개미 하면 막 개미 막 실컷 먹는데 개도 결국은 그게 많다 한다고 해서 개미가 전멸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붉은 불개미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뉴스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제 그냥 감히 제 의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방법이 없대요. 이미 확산이 됐으면은 그냥 답이 없고 계속해서 그냥 꾸준한 방제와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붉은 불개미는 미국 어디서 연구 논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말벌 일반 벌, 꿀벌에 비해 독이 이제 8배 정도 뭐 낮다고 해요. 네. 독성도 일단 뭐 다른 독성이긴 하겠지만 뭐 그래서 그나마 좀 덜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독이 덜하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꿀벌 하나 쏘였을 때는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꿀벌이 여러 마리가 쏘였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개미도 군집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한 번에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 붉은 불개미에게 사고 사례를 보면은 쇼크사 막 이런 거예요. 막 쇼크예요. 어이없네. 결국은 여러 개미한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쇼크를 동반해서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뭐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불개미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유입이 돼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퍼졌다 하면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쏘여볼 것 같습니다. 미친놈인가? 이번 연도 이후에 뭐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제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개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걱정 없이 한국의 이제 검역본부를 믿고서 여러분들은 두 발 뻗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붉은 불개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앤트맨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붉은 불개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그리 이미지 올려놓을게요. 이쪽 이미지로 신고해주세요. 근데 붉은 불개미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쏘여보고 부으면은 신고하세요. 어쨌든 이쪽으로 신고해주시면
아마 되게 감사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에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준벅TV의 준벅이었고요. 엔트맨 재밌게 보세요. 나도 보러 가야지.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